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웃사이드 인공학, 그리고 논문, 그리고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비라고, 원비. 원비가 뭘까요? 일단 삼각섬유연골 하면요,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A, B, C, D로 이렇게 원이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원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원비는 척측에 있는 변연부 파열이에요. 척측. 여기, 척골. 요골. 여기는 척골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열이 생기게 되면, 이거 봉합이 좀 잘 됩니다. 가운데가 봉합이 안 돼요. DFCC는 척측은 혈관이 잘 통하니까 잘 봉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합을 하는데 그냥 관절경적으로 봉합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좀 째가지고 봉합을 하기도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관절경적을 알아보는데, 아웃사이드 인 봉합,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바깥쪽에서 안으로 봉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척측에 있는 수근 관절량을 뚫어야 돼요. 여기 관절량이 있어요. 위를 뚫어요. 그 다음에 팔된 TFCC 가장자리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봉합선을 밖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근관절 척측을 통해서 봉합선을 다시 회수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매듭부터는 끝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뜰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회수하는 과정이 좀 불편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깨매주면 끝나는 거죠. 깨맬 때는 신경을 조심해, 신경 분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데 어려워요. 논문 좀 알아볼게요. 논문. 코르소라는 선생님이 다기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병원들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45명 중에서 42명, 93%거든요. 꽤 높은 비율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봉합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7명은 동반 손상이 생겼어요. 27명은. 그래서 원이 요골 골절도 생기고요. 또 주상 월상골관 간에 인대 손상이라든지 그런 추가적 손상과 같이 동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봉합하니까 결과는 좋았다라고 코르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또 50%는 골절이라든지 다른 인대 손상이 동반됐어요. 이 말은 뭘까요? 생각보다 파열이 심했다라는 거죠. 파열이 심하고 손상이 심했다. 그런 경우가 급성기거든요. 그럴 때는 예후가 좋은 거죠. 맞죠? 그럴 때는 깨내주게 되면 잘 붙는다라는 거죠. 또 밀란트라는 선생님이 척측 파열에 대해서 관절경적으로 봉합을 35명 했는데요. 29명은 양, 5명은 보통, 1명은 불량이에요. 1명은 아주 다. 5명은 그냥 그저 그렇다. 그냥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너무 아픈 건 아니니까 그냥 5명은 보통이고 25명만 괜찮아요. 요 같은 경우는 결과가 약간 떨어지죠. 어쨌든 밀란트 선생님도 뭐 수술을 잘 하셨나 봅니다. 또 디브리프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아, 밀란트가 맞는 것 같다. 그것은 너무 결과가 좋다는 거죠. 밀란트가 맞다. 약간 안 좋은 것도 있다. 하지만 좋다. 그래서 척측에 있는 봉합을 52명 했거든요. 그러니까 47명에서 결과가 좋았다. 왜 좋았느냐? 보니까 파악력이라, 파악력. 이렇게 손으로 딱 치는 힘이잖아요. 파악력이 80% 이상으로 좋아졌다는 거죠. 80% 이상이다. 100%는 아니고 80% 이상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결과는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밀란트가 맞다. 통증은 거의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디그리프는 급성기로 봉합을 했는데, 원비를 봉합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통증은 없다. 통증은 없어도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디그리프 선생님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결과가 다 좋아요. 결과가 다 좋아요. 그러면 원디, 원디는 요골 쪽이 생기는 거예요. 원디는. 자, 에스트렐라 선생님이 35명 중에서 한 명은 특별한 결과도 나타내지 않고 잘 모르겠더라. 근데 전반적으로는 또 원디로 결과 좋더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원비도 좋지만 원디도 좋더라. 한 명만 좀 이상하다. 한 명은 뭔가 이상한데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또 쉬이라는 선생님, 쉬라는 선생님이 37명 환자 중에서 8명이 원기였어요. 네, 근데 8명 중에서 다 결과를 보니까 2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원비랑 동일한 결과다. 그러니까 원비, 원기 다 결과가 좋다는 거죠. 쉬 선생님도 그렇게 좋은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논문들 보니까 어때요? 다 결과 좋죠? 원은 급성기인데 급성기는 B, D 다 결과 좋다는 거죠. 급성기니까 상당히 결과가 좋은 거예요. 피도 잘 통하고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형 파열은 요거는 급성기가 아니에요. 퇴행성, 나이 들어 생긴 퇴행성, 마모성 백마모, 마모가 된 거예요. 달아서. 무릎에 관절염 생기듯이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되면서 관절염 오듯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인은 원인척골, 삼각골, 울상골로 과도한 하중이 가해져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안 좋아진 거예요. 어쨌든 손목에 계속적으로 힘이 들어간 거예요. 뭐 자꾸 이렇게 뭐 드릴을 뚫는다든지 손목을 자꾸 쓰는 직업들 있죠. 압력이 계속적으로 척골에 그리고 월상골, 삼각골 쪽으로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모기의 손상이 생긴 거예요. 또는 그 척골의 양성변이가 있어요. 척골의 양성변이. 모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척골이 어쨌든 툭 튀어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기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TFC는 봉합이 잘 안 돼요. 이형은. 이형은 봉합이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퇴행성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봉합을 해도 또 찢어지죠. 나이가 들어서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TFC 찢어진 게 들렁들렁해요. 이런 데가 그 관절경화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TFC가 동그랗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이런 것도 끼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쁘게 그냥 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덜렁덜렁한 것보다 당연히 덜 아프겠죠? 그걸 우리가 TFCC 변연술, 변연절제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척골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척골을 단축을 해줘야 됩니다. 잘라가지고 이만큼의 길이를 낮춰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인 척골과 수근골 사이에 충돌을 감소시키게 돼요. 그래서 골 그리고 척측에 있는 수근부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 척골 단축술이라고 해요. 척골이 튀어나와 있으면 수술은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TFC 변연술 그리고 척골 단축술. 자, 이형 파열. 어쨌든 이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염이에요. DR 유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만성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아픈 게 아니라 그냥 1, 2년, 몇 년, 3, 4년, 5년 계속 아픈 거. 노동자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프게 되면 누구나 다 날리고 싶어 하잖아요. 아, 아파. 손목 아파. 힘들어.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왠지 더 아파요. 내가 일을 하는데 막 참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있으면 좀 더 결과가 안 좋아요. 집에서 놀면 안 아프겠죠. 자, 그래서 번스타인이라는 선생님이 척골 단축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감소해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랬더니 파악력과 관절 운동이 많이 호전됐다라고 번스타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결과가 좋았다. 재활은요, TFC 봉합술을 했을 때 재활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팔을 전체적으로 그냥 부목 고정해주는 장상지, 장상지 부목 고정. 그랬을 때 이제 수근 관절은 이렇게 좀 중립 위치를 해주고 전완부를 이렇게 회전해주고 두근 관절을 운동을 하는 건 제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주면 안 돼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3, 4주 정도. 근데 손가락 움직여도 돼요. 또 탈착이 가능한 보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목 제거하고 2주 정도는 이렇게 이동형 탈착 보조기를 해주면 좋아요. 수술하고 4주에서 6주까지는 보조기 해주면 돼요. 4주까지는 부목 고정, 깁스, 4주에서 6주까지는 보조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용해주는군요. 수근 관절과 전완부의 능동적 운동을 좀 된다 그래요.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는 전완부의 운동은 가능하더라. 하지만 제한해야 될 것은 봉합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측 및 변이 운동, 척측 이렇게 이러면 특히 안 돼요. 특히 척측으로 이렇게 변이하게 되면 끼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끼어가지고 봉합 부위가 다시 파열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가만히 계신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봉합을 했을 때 4주부터는 굴곡신전 좀 된다 그래요. 굴곡신전 된다. 6주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좀 돌려줍니다. 회내 회외 그래요. 이걸 돌려주고,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6주 이후부터는 좀 이제 수동적으로 수공관절 운동을 다 해보는 거 좋아요. 그럼 8에서 12주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근력 강화를 해야 돼. 이제는 너무 빠졌거든요. 근력이 빠졌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전반적 고정 기간은, 이런 기간들은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또 손상의 심각도, 그리고 봉합의 강도, 그리고 환자의 준수성이라 그래요.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환자들도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랑 서로 잘 맞는 궁합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성격도 같고 유머 코드도 같고 재미도 있고 하면은 잘 따라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가 좋아요. 영상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웃사이드 인 봉합을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G라고 전하는데요, 18게이지거든요. 이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바늘이 두꺼운 거예요. 18게이지가 두껍고, 왜 이 바늘을 써야 되냐 그러면, 이 바늘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합사가 통과되는 바늘이 18게이지 밑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부 가장자리를 뚫어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것이, 이렇게 뜰 때 밖에서 떠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뜨다 보면은 이 실이, 요거 바늘이 이쪽으로 안 나와요. 뼈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엉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겠죠. 어떤 바늘을 쓰든지 간에 바늘 도관을 들어가게 됩니다. 팔 부위가 이렇게 금이 간 게 벌어진 게 보입니다. 측측 부위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팔 됐죠. 떠야 되니까 이쪽으로 떠야 되겠죠. 이쪽으로 떠면 안 돼요. 정상적인 부위로 떠서 이쪽으로 깨매야 되겠죠. 여기를 여기서 이렇게 깨매야 되거든요. 와이어, 수첩, 글라스퍼. 와이어는 철사입니다. 이거는 수첩은 봉합, 글라스퍼는 잡는다는 뜻이죠. 자, 이런 방법도 썼는데요. 이렇게 놓고 글라스핑 포셉이라 그러는데, 잡아서 그냥 끝내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죠.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요. 근데 이게 좀 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절이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쉬워요. 자, 기구 보이죠? 포셉으로 잡아서 꺼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팔된 부위죠? 할 때는 탑입구 위에서 매듭을 하는데, 배선 봉합사를요, 주의해야 될 게 척골신경, 후방, 감각, 분지 손상을 조심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자, 이거 아까 말했던 와이어, 수첩, 그라스퍼. 이게 참 힘들어요. 요거를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이 실이 이쪽으로 잘 안 들어가겠죠. 잘려야 돼요. 그냥 10분, 30분, 1시간 걸리기도 해요.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파열된 부위가 보이죠. 이렇게 적측에 피가 나 있죠. 이런 경우가 급성기죠. 원비. 이런 경우가 예후가 좋아요. 원비, 원디 이런 경우가 잘 붙습니다. 자, 파열부위 보이고요. 실을 세 개를 꿰맸습니다. 그래서 눌러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강도가 관찰되는지, 탱글탱글하면 봉합이 잘 됐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척골 충돌 전군인데요. 골상골이 여기에요. 또 원이 척골, 여기에 서로 부딪혔죠. 이런 경우는 오래된 파열이 됩니다. 이거는 원이 아니에요. 투가 올라옵니다. 투로 돼요. 투예요. 만성, 퇴행성, 병변이 되고, 이런 경우는 봉합이 안 돼요. 봉합이 안 되면 만성적 병변이 되고, 척골 충돌 전군이 생겼습니다. 척골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수공골이랑 부딪혀가지고 염증도 생겨져 있고, 뒤에 보시시도 파열된 모습이 보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봉합이 안 되고 그냥 TFCC를 그냥 변연 절제술 해주고, 척골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척골 단축술을 해서 길이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올라가 있는 척골 밑으로 끌어내려줘야 충돌 조응이 안 생기고 이런 골부종도 안 생기고 TFCC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급성기는 봉합을 해주고, 만성으로 되었을 때는 봉합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짧게 해주면 되겠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쾌유를 빕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